2003회 베스트 11입니다. 김동원 골키퍼. 백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현택, 박찬용, 박승욱, 박수일. 세 명의 미드필더 김봉수, 이동경, 서민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전방에 서 있는 김승섭, 박상혁, 고재현입니다. FC 서울 오늘 베스트 11 강현무 골키퍼. 백호의 강상우, 김주성, 야잔, 최준. 미드필더 4명, 루카스, 황도윤, 기성용, 임상혁. 그리고 오늘도 링건 선수가 공격을 조율을 해주겠고요. 최전방에 조용욱 선수가 서 있습니다. 지금 위치의 어떤 중앙 미드필더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 아니면 센터백까지 볼 수 있는, 그렇죠, 상당히 좋은 이제 미드필더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빠져나왔고요. 박스 안쪽에서 일단은 네, 막아내는 김주성입니다. 자, 김천 3미들의 특징은 다 멀티플레이어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동경 선수는 이제 왼발로 골대 안으로 가볍게 줬고요. 빠르게 내줬고요. 다시 돌려받은 이동경. 슬픽크 슛! 오, 3인의 슛을 몸 던져 막아냈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약속인데요. 이동경 선수가 짧게 줬고, 짧게 받았고 뒤쪽에서 서민우 선수가 이미 돌아와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패턴이었어요. 이거는 서로가 약속돼 있는 패턴 플레이입니다. 상당히 좋은 시도네요. 황도현 선수는 기동력이 상당히 좋죠. 그러면서 앞쪽으로 이따금씩 찔러주는 이 로빙 연결이라든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2003년생의 선수로 올 시즌 지금 9경기째 출전하고 있는 황도현 선수고요. 돌아섰던 루카스. 루카스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박사 쪽에서 먼저 잡아내는 김동욱 골키퍼. 지금 약간 좀 애매하게 떨어졌네요. 슈팅이라고 보기엔 좀 약했고 크로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골프쪽으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루카스의 순간적인 왼쪽에서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또 주요했었던 방금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루카스가 이제 올 시즌 두 골을 넣고 있습니다. 자, 루카스. 네. 어떤 그 입단과 동시에 모았던 기대를 생각하면 조금 더 만들어줬어야죠. 그렇죠. 그런 장면이죠. 루카스가 시선을 끌어놓고 반대쪽에. 서로가 볼을 잡았을 때 조금이라도 불안전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좀 압박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몸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루카스. 루카스 왼쪽으로 치고 가고 있고요. 루카스의 크로스. 박살에 높게 떠오른 공. 자, 잡아내고 한번 돌아서 나왔고요. 강상우. 그 전에 이제 왼쪽에서 루카스의 돌파가 이어지면서 여기서 1대1 장면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완전히 벗겨냈어요. 이게 임상엽 선수께 떨어졌는데 슈팅도 블럭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강상우가 끝까지 한번 왼발 슛을 시도를 해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고재현 선수의 위치가 앞쪽으로 나가는 중심보다는 좀 뒤에서 결국 골대 쪽을 막는 좀 수비가 됐어야 되는데 공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슈팅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라인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김천이고요. 강현무. 야잔. 가운데로 바로 연결을 해줬습니다만 김동욱 골키퍼가 멀찌감치 나와서 처리해냅니다. 전방 압박을 뭐 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만약에 그게 쉽게 풀릴 경우는 뒷공간을 얻어맞을 공산도 크죠. 그렇죠. 라인을 올렸기 때문에. 자, 일단 뒤에서 여기서 이동경이 또 한번 빛을 발합니다. 이동경 정말 좋아요. 자, 자, 박상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거 봐요. 자, 여러 넘어졌고 근데 슛! 살짝 떠오르고 벌떡 일어나서 공을 다시 한번 차지해봅니다. 자, 호감이 있었던 가운데 일단 골라인 밖으로 벗어났고요. 주심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동경 선수의 이 볼을 살려내는 플레이가 너무 좋네요. 그것도 지금 3자 연결로 들어왔어요. 3자 연결은 사실 수비수가 보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데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숫자의 수비가 있었고 많은 선수가 엉켜 넘어졌던 가운데 결국에는 김천 3호의 왼쪽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준비하고 있는 이동경. 멀찌감치 동료들과 눈을 한번 맞춰봤고
치열한 자리 경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흘러나갑니다. 자, 뒤로 내줬고요. 하지만 중간에 공을 끊어냈고. 자, 여기서 휘세. 아,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었던 양 팀이었습니다. 예. 이제 하프라인에 끌고 넘어서는 박찬영이 왼쪽으로 좀 넘겨줬습니다. 한번 왼쪽 실점 내줬고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올려줬고 가운데죠. 뒤에서 한번 잡았어요. 이동경. 와, 강현보입니다. 아, 이동경이 왼발 진짜 날카로웠고요. 아, 예. 강현보 선수도 정말 안정적으로 이걸 잡아내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동경 선수 여기서 일단 김수현 선수의 크로스 세컨볼이 떨어졌는데. 오른발로 찰 것처럼 해놓고 잡아놓고 왼발. 네. 이동규 선수가 이제 왼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왼발만 쓰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동규 선수는 오른발도 씁니다. 잘 씁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준호 선수가 김천상무에서는 벤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앞에 공을 끊어봤었던 김봉수.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강상우가 링가드에게 넘겨줬고 다시 강상우에게 줬고요. 살짝 살펴낸 강상우. 자, 법상을 통해서 박수희는 공을 뺏어냅니다. 어디로 가나요? 자, 오른쪽에서 좋은 연결이에요. 빠져나오는 박수희. 박수희의 카운터를 연결. 엉쳐 넘어졌던 가운데 박상우에서 한대로 이동경. 자, 옆구물로 향했던 가운데 서울 선수들이 바로 김주혁 주심에게 다가갑니다. 김주성 선수는 왜 이걸 불지 않았냐라고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좀 웬만해서는 휘슬을 입에다 안 갖다 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박수인이 잘 빠져나와서 이제 올려주는 상황. 루카스와 엉크 넘어졌었고 여기서의 상황이 끊어갔어요. 예. 김주성을 이제 막아섰던 이제 박상혁이었는데 이동경의 슛까지 일단 이어졌습니다. 야잔. 아, 잘 돌아섰어요. 자, 주요 교수! 살아났어요. 자, 세컨볼 루카스. 루카스 반대와서 슛! 잡아내는 김동원 골키퍼. 야, 근데 지금도 미드필더 쪽에서 황도윤의 연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연결 하나가 수루볼이 나가면서 이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와, 예. 아, 오늘 황도윤 좋습니다. 이후 루카스 역시도 가운데로 끌면서 네. 본인이 직접 한번 오른발로 때려봤습니다만 김도영 골키퍼에 걸립니다. 루카스가 또 저렇게 감아차는 걸 상당히 좋아하죠. 어, 그렇죠. 김동원 다시 왼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김도영 골키퍼를 중심으로 계속 패스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자리 싸움 끝에 일단 공을 차지해냅니다. 오른쪽으로 내주고 올라가는 모재현이었고요. 박수인. 박수인의 원래 크로스 헤더. 박수인과 한번 모재현에게. 오른쪽에서 모재현. 이동경. 돌아서면서 왼발로 뛰어넘겨줬습니다. 야잔이 헤더. 돌아서면서 멀리 걷어내는 황두윤입니다. 최진이 돌려받은 공을 다시 넘겨줬고 중원에서 일단 황도윤이 공을 차지해냈습니다. 황도윤 가운데서 기성료. 아, 이거 잘 봤어요. 왼쪽에서 높게 올라와서 공을 받아내는 강상우. 그 왼쪽에는 링가드가 있고요. 링가드 담아 올려줍니다. 반대쪽 헤더 머리로 맞고 있고요. 그래서 잡아내는 골키퍼. 강상우 선수가 세컨볼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서 상대 빠르게 들어갔던 장면이에요. 예. 김동원 골키퍼 반사 승격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어, 그렇죠. 예. 어, 세이브를 잘한 선수입니다. 자, 이번엔 헤딩을 하려고 점프를 했을 때 몸의 중심을 밑에서 일부러 무너뜨렸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심에게 가면 좀 어필을 해봤었던 링가드였습니다. 서울과 4위 다툼을 하고 있는 모든 팀들이 현재로서는 지고 있습니다. 네. 김천상
강원 입장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강원의 경기 결과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강원이 또 승점 3점을 챙겨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득 생겼습니다. 자, 일단 볼까요? 자, 일단 가운데서 이동경 멀리 왼쪽을 치고하고 있는 조현택이었고 주심 그냥가요. 진행시킵니다. 임창엽이에요. 서울의 빠른 역습 오른쪽에서 임창엽. 임창엽 열려 있습니다. 자, 멀리 멀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임창엽 그대로 올려줬고요. 멀쪽인데 머리를 임창엽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이 먼 거리를 잘 치고 올라가서 사실 수비가 붙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이 크로스는 좀 아깝네요. 네. 조현택의 공을 끊어내고 올라왔던 임상엽의 크로스를 지켜보고 있던 김기둥 감독 큰 아쉬움을 표합니다. 많이 아쉬워하는데요. 아, 예. 자, 일단 조현택 선수의 네. 공을 끊어내는 장면에 있어서 출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었고요. 김천, 김승섭. 잘 들었어요. 바로 앞으로 붙여줍니다만 이런 라인을 벗어납니다.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3자 연결이잖아요. 주고 돌아서서 뒷공간으로 뛰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탈압박해서 들어갈 때 주고 리턴 받아서 그대로 연결. 예. 뭐 3자 연결의 아주 교과서 같은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승섭이 먼저 체중을 가볍게 제껴낸 네. 이후에 박상혁과 이동경을 통한 3자 패스 연결. 또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철이었습니다. 한 번에 뛰어 넘겨줬고 링가드가 올라가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코너킥 같은데요. 네. 골라인 따라 나갔던 공에 있어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이 전반전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예. 지니. 이런 것도 일단은 표정이 썩 밝지 못한 지금 전반전의 상황입니다. 링가드가 오른쪽에서 준비합니다. 답답할 때는 세트피스예요. 그렇죠. 자 올려줬고요. 들어갑니다. 선제골 최우보 최우보 1대0으로 앞서나가는 FC서울입니다. 이거 보세요. 답답할 때는 세트피스입니다. 코너킥 그대로 지금 들어가 버립니다. 와, 예. 안 풀릴 때는 코너킥 프리킥 이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만들어주네요. 자신의 K를 통산 200번째 경기에서 오늘 경기에 선제골을 기록하는 최용욱입니다. 뭐 링가드의 이 왼발 코너킥 궤적도 좋았고요. 예. 이어 쪽에서 잘라먹는 헤딩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사실 전반 내내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서울이었는데 마지막에 한 번의 기회를 가지는 네. 서울입니다. 자 지금 동시간에 열리고 있는 다른 경기장의 스코어를 감안하자면 이렇게 앞서가는 서울의 골은 서울의 4위를 굳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금서금 뛰어가면서 왼쪽으로 크게 그렇죠? 나오고 네. 있는 김봉수였고요. 박대원 다시 내줬습니다. 김승섭. 박대원. 지금 넘겼어요. 연결한 것도 기가 막혔고요. 이 자세, 이 어려운 자세에서 이거를 그대로 발리로 때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즌 K리그에서 최고로 잘한 선수예요. 맞습니다. 예. 사실 볼 때 맞았고요. 상반기 울산 시절 이동경은 그냥 미쳤죠. 그렇죠. 네. 예. 8 경기 뛰면서 7골하고 아마 도움이 직접 깬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뛰었던 경기 수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이동경이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뒤쪽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아내는 강현욱 골키퍼. 자 안 넘었단 얘기예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공격을 이어가보는 김철입니다. 이거 아마 장면은 다시 나오겠죠. 예. 그냥 들어가는 볼인데. 자 일단 김천 선수들은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간 그렇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화면으로 봐서는 넘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물러나가 공을 가운데로 연결해줬습니다. 이동경. 자, 접근 들어갈게요. 일단은 서울의 공을 이겼습니다. 그냥 가요. 자, 빠르게 역습이 치고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갔어요. 자, 조영욱입니다. 조영욱 박사로 들어왔습니다. 올려주는 공이 수비에게 걸어맞습니다. 와, 근데 지금도 황도윤 아니었나요? 예. 이 조영욱 선수에게 스루볼을 넣어준 것이.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예. 이거 바깥 발로 밀었어요. 오! 네. 정말 뭐 번뜩이는 모습을 네.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황도윤입니다. 예. 마지막에 조용히 크로스는 수비에 가로막혔던 모습. 그러면서 오른쪽 코너 부분에서의 크로스, 스로인으로 이어지는 서울입니다. 최준. 접근 올려서 가운데 쪽! 였습니다. 아, 사실 이 스트라이커가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로 열리면 이거보다 좋은 슈팅이 나와야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김기동 감독의 미간이 순간 굉장히 깊게 찌푸러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마치예요. 이건 마치예요. 자, 그리고 네. 야잔이 수비하는 과정의 파울. 김경준 선수가 자, 이 장면인데 최준이 완전 오픈 크로스를 올렸어요. 그렇죠. 아... 이것은 뭐 거의 슛보다는 패스하는 느낌의 골키퍼에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뭐 센터백이 그냥 골키퍼에게 내어줄 때 같은 느낌으로 가고 그렇죠. 예. 서민호. 오른쪽 축구 들어가는 박수일. 김봉수. 잘랐어요. 잘랐어요. 세워냈고 끊어내고 나오는 서울인데요. 오른쪽으로 이어줄 김기동에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역습이 가능합니다. 아, 조명이 잘 내줬고요. 야! 크로스가 안 됐죠. 야, 안쪽으로 그대로 나가버렸던 김경준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짤른 볼을 센터백에서부터 박찬용의 연결이 너무 좋았는데요. 아, 예. 그리고 김승섭의 크로스에 김경준의 헤더까지. 아, 돌려놓는다는 게 예. 얇게 맞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좋은 연결. 자, 빠져나왔고요. 빠졌어요. 박대원이에요. 가운데로 줍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서울 또 한번 역습을 가져가 보고요. 버텨내고 있는 루카스. 루카스. 자, 가운데로 갑니다. 루카스. 자, 루카스가 더 많아요. 왼쪽을 줬고요. 조용우, 조용우. 자, 한번 시저스 이외에 그대로 끌어갑니다. 볼 추격골을 안겨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골이네요. 조영욱은 네. 오늘 골과 도움까지 공격 포인트 두 개를 기록하게 됐고요. 아, 정말 뭐 아시아로 향한 그 절실함을, 간절함을 오늘 경기에 보여주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자, 지난 포항전 승리로 지금 리그 2위에 올라섰던 김천상무인데요. 지금 실시간 스코어로 지금 3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 스코어도 서울에게 2대 0으로. 야, 유광현! 유광현! 어? 자, 온라인 앞에서 골킥 선언되네요. 골킥 선언됩니다. 네. 자, 이 K리그 2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었던 유광현 선수인데요. 어, 그렇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라인 브레이킹 좋았고요. 아, 예. 야잔을 등 뒤에 두고 몰고 올라왔는데 슛도 나쁘진 않았지만 야잔이 끝까지 몸싸움을 하면서 또 강현무도 각을 잘 좁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멀리 던져줬고요. 해도 뒤쪽에서 슛! 빨리 시선 시도해 봤고 올라있기 전 공을 살려내는 모재현 뒤로 내줬고요. 바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해도
바로 가는 게! 아, 좋은 슈팅이에요. 자, 잡아놓고 그대로 갔던 시도 좋았습니다. 네. 소리누가 가슴을 내주면서 끝까지 네. 김경준이 오른발로 골문을 겨냥해봤습니다. 간결한 연결 좋았죠? 네. 가슴으로 잡아놓고 떨어지는 걸 그대로 때렸던 슈팅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연결입니다. 김천상무 왼쪽으로 이어줍니다. 박대원 주고 들어가면서 이대일 패스. 자, 접고 들어가는 유관이었어요. 가운데 쪽 옆에 놓쳐 떴어요. 떠버렸습니다. 아, 이거를 놓치나요? 이걸 놓치나요? 자, 왼쪽에서 유관균의 돌파 이후에 가운데로 잘 내줬고요. 오재현 선수. 아, 이거 완벽하게 열렸어요. 예. 오재현은 왼발에 걸리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빗맞아 버리면서 떠버렸던 걷어낸 가운데 호날두가 공을 버텨내면서 차지해냅니다. 호날두 자 호날두 지원합니다. 호날두 청금 설계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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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쫙 이게 돼 주원에는 주원에는 김동원 골키퍼 야 10번째 공격 포인트가 떠버렸다. 이대로 끝나면은 서울이 4위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실시간 스코어대로 마무리. 오른쪽으로 빠져나왔고요. 오른쪽에서 박승우. 박승우. 자, 박승우 크로스 올려줬어요. 가운데쪽. 이동경. 자, 잡아서 슛. 오른쪽으로 빠져납니다. 이동경. 이동경의 왼발이. 아, 이게 빗나가네요. 아, 날카로운 왼발을 갖고 있는 네. 이동경 오늘은. 골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승우 선수가 지금 센터백으로 뛰고 있지만 오른쪽 풀백도 많이 받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전진 오버랩을 잘하는 선수고요. 크로스까지 들어갔는데 아 영구로 빠뜨리려고 했네요. 아, 예. 예. 지금 역동작으로 오히려 빠뜨리려고 좀 땡겨 때렸는데 네. 예. 큰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던 이동경이었습니다. 김준호 오른발 슛. 계속 치고 나가면서 자 서울의 역습이에요. 자 좋아요. 자 서울의 역습 반대도 비어 있고요. 멈춰서 오른쪽으로 줍니다. 링가드 오른쪽에 링가드 앞에서는 박승욱이 막아서고 있는 가운데 링가드 뺏기지 않습니다. 아, 살려냈어요.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자 이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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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줬고 수비수들까지 이승모 선수가 자기 쪽으로 다 끌어당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골대였어요. 호날두의 시즌 두 번째 골. 그리고 이승모 선수는 서울 데뷔 첫 도움을 기록합니다. 호날두 선수의 이 골. 와 정말 뭐 F서울 시즌 4위로 마무리하기 위한 강한 네.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3위하고 승점차는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3위까지는 못 가지만 그렇죠. 지금 이렇게 3대1이 굳혀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이번 시즌 최종 순위는 4위가 사실상 확정적이네요. 그렇죠. 예. 네. 앞으로 이어주는 곳에 있어서 중원에서의 싸움. 자, 공비로 링가드 링가드 넘어왔어요. 링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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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링가드 링 오른쪽 내줬고요. 오, 잠시만요. 막아내는 끝까지 막아내는 김동원입니다. 네, 강성진의 왼발에 걸렸었네요. 네. 자, 그러면 거의 마지막 코너킥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링가드 여기서 슛을 때리기보다는 오른쪽 들어갔었던
있던 강성진에게 내줬고요. 네. 강성진의 왼발 슛은 김동원에게 걸렸습니다. 위치를 봤을 때는 한번 링가드가 욕심을 낼 법도 했는데. 그렇죠. 네. 네. 시즌 열 번째 공격 포인트를 한번 노려봄직했던 링가드였습니다만 동호에게 또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코너 부근 공을 뺏어내고 빠져나오는 김철입니다. 추가 시간 5분은 모두 지나갔고요. 깔끔한 공격을 펼치는 김철 선보입니다. 서민우의 가운데 쪽 연결이 끊어냈고요. 자, 중원에서 호날두. 자, 버텨내고 나오는 호날두입니다. 호날두. 호날두. 끝까지 발을 뻗어보고 있는 호날두.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상황인데요. 네. 자, 가운데 쪽 호날두 잡아냅니다. 자, 서두르지 않고 있는 FC 서울. 유강현. 끝까지 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예. 자, 가운데 직접 유강현. 반대쪽 내줍니다만 네. 흩어버렸습니다. 자, 자꾸 돌아서서 치고 나가는 과정에 자, 여기서 네.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역동구 감독 하나는 K리그원 2024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FC서울이 김천상무 상대로 승리를 하고 리그 4위를 확정짓습니다. 네, 뭐 서울이 이겼기 때문에 타구장의 결과를 안 지켜봐도 됩니다. 예. 네, 서울은 그냥 4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거고요.